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응원 프로젝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기업은 살롱라인이라는 브랜드입니다.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고 런칭한 지 1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제 구독자이기도 합니다.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살롱라인 대표 김태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어떤 옷을 만들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H&M이나 자라 같은 브랜드들과 함께 일을 했었는데요. 빨리 소비되고 하면서 그게 환경으로도 영향을 끼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한 스토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사도 제대로 된 옷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품질이 좋아서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이 좋다는 게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어느 정도 가격대 선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원피스를 예로 들자면 4만원에서 6만원 사이로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스토어들이랑 좀 다른 점은 소재를 먼저 셀렉을 해서 옷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상품들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수제 기획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죠? 그렇죠. 먼저 이제 H&M이나 자라 같은 데다가 할 때는 소재부터 먼저 제안을 하면서 디자인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가장 트렌디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문제가 없는 그런 퀄리티들을 먼저 수배를 많이 했었죠. 네. 그러면 주요 고객층은 어떻게 되나요? 나이대가? 35살에서 45살. 그분들이 한 70, 80%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후기를 봤는데 뭐 60대 됐는데 레드 원피스를 구입했다. 평생 처음 사본다. 이런 후기도 있었고. 네. 제가 후기를 봤는데 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반응이 좋아서 힘을 얻고 또 힐링하면서 함께 소통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미리 옷을 받아서 입어보고 그 중에서 오늘 6개 아이템을 셀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롱라인의 베스트셀러 아이템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기획 상품 하나 추가를 해서 오늘 총 8개 아이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주언니 패션뷰 중소기업 응원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리넨 훈방 원피스네요. 네, 맞아요. 리넨이 네. 35%고 비스코스 레이온이 65% 들어간 원단인데요. 린넨이 시원하긴 하지만은 구김이 많고 또 약간 거슬거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비스코스 레이온이 그 단점들을 좀 보완한 우아한 느낌까지 드는 소재예요. 그리고 벨트가 버클이 달린 이런 스타일로 약간 변경이 되고 또 저희가 나무 단추, 천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나무 단추를 사용했는데 스페어도 또 달려서 양쪽 안쪽 스페어까지 있어요? 네, 그 가격대에? 그러니까. 대박이에요. 단추가 너무 고급스럽고 예뻐요. 주머니도 있어서 아주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 주머니 위치라든지 뒤에 돌아보시면 요크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원시원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자 라인의 스트레이트한 라인이긴 하지만은 면분화를 주어서 날씬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옷이에요. 벨트를 한번 풀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풀으시면 좀 더 편하게, 인쇄하게 아까는 하객룩처럼 벨트를 매면 입었다면 위아래로 바람이 통하면서 소재가 시원한데 아, 올려는 엄청 덥대요. 아, 편안한 캐주얼 원피스가 됐습니다. 벨트 없이 해도 입어도 예쁘고 그렇죠. 벨트 하고 입어도 예쁘고 제가 원피스 디자인 때 말씀드렸듯이 벨트를 해야만 예쁜 거 말고 안 해도 예쁘고 해도 예쁜 디자인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아, 바로 이거네요? 바로 이겁니다. 어깨 라인도 예쁘게 떨어지는 예쁘죠? 것 같아요. 네. 절개 라인 없이 바로 네. 그냥 네, 맞아요. 떨어져. 이건 무조건 강추. 이건 5만 원대? 네, 5만 원대. 5만 6,800원. 5만 6,800원. 너무 훌륭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작년에도 린넨 원피스로 1등 했었던 작품이고. 아, 1등 했었어요? 네. 네, 로브처럼 입어도 너무 좋네요. 그리고 아까 바깥으로 했던 이 벨트를 제 바지에 이렇게 넣어서 하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 이거 픽 안 했는데 다시 입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고무밴딩이 약간 무겁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처음 입어봤을 때. 근데 이거 지금 두 번, 세 번째 입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슬랙 때문에 사이드에 네, 맞아요. 안감이 약간 짧게 있어요. 그거 말고는 너무 괜찮은데 많이 짧지는 않아서 얘도 네, 다시 픽해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소재 네. 설명부터 일단 먼저 해드리면요. 아문젠이라는 소재인데 블라우스 상의로 갔을 때 혹은 원피스로 만들었을 때 상의에 안감이 없어서 비침이 걱정이 없는 그 정도의 딱 마지노선? 이거보다 얇아지면 100% 안감이 들어가야 되고요. 얘보다 두꺼우면은 그 살랑살랑한 맛이 좀 떨어지고 볼륨을 많이 줬는데도 허리에 밴딩 때문에 많이 줬는데도 입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고 이게 엄청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쭉쭉 이 정도로 늘어나서 아니 또 프리사이즈예요? 아니에요. 이건 두 사이즈예요. 네, 5, 6, 6 이건 작은 거예요? 작은 사이즈 5, 6, 6 분들 입으시는 사이즈예요. 아니 원피스마다 주머니가 있어서 다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주머니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소매 길이도 그렇고 소매 길이도 약간 레트로한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딱 덮는 기장이면서 그러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깨선 여기 라인에 절개가 없어서 자연스러운 이 예쁜 라인이 예쁘네. 네 떨어지게 만들어진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라글랑 슬리브 변형된 것 같은 편하세요. 그러면서 또 옆에서 보이거나 어떤 옷은 많이 파져서 보이잖아요. 그런 걱정도 없는 고민 많이 한 옷입니다. 예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픽. 그 제가 입은 원피스 잠깐 살려드릴게요. 이거 제가 네이버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제가 스토어 열면서 처음 만들었던 옷이기도 제일 하고 처음에 만들었던 네, 만들었던 것기도 하고 애정이 많이 가시겠구나. 지금까지도 롱런하고 있는. 근데 저 피가 안 했어요. 저 이런 달라가? 어깨 견장 이런 애플렛이랑 컬러 레드 이거 저한테 너무 과해가지고 저 이거는 버전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입은 거는 여름 버전 좀 더 하늘하늘하고 가벼운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버전으로 입었고요. 저희 뭐 시그너처처럼 그렇게 정착화되고 있는 아이템이어서 성준님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가 입었습니다. 또 이런 스타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소재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매끈하고 괜찮죠. 네. 일단 입으면 엄청 가벼워요. 실크 같아. 괜찮죠. 폴리백인 거죠. 폴리백이에요. 폴리백인데 또 약간 신축성은 있네요. 스판다로 들어간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안감 없고 안감 없이 않고 핫한 컬러를 몇십만 원씩 주고 살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퀄리티는 진짜 좋거든요. 근데 가격이 6만 원 아래예요. 5만이에요? 59,800원. 배송비 무료. 한 번쯤 여름이니까 시도해보는 걸로? 네. 이 정도 가격이면은 내가 평소에 안 입던 좀 밝은 컬러 이런 것도 시도해보시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시켜드립니다. 2020년 올해 트렌드 중 원피스 중에 하나가 티어드 원피스예요. 다른 데랑 틀린 거는 브이넥으로도 입고 라운드로도 입고 벨트도 있어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브이넥으로 하실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원한 느낌으로 입으시고 라운드로 입었을 때는 포멀하고 브이넥일 때는 조금 캐주얼하고 그래서 브이넥일 때는 벨트 하지 말고 네. 입고 라운드일 때는 벨트를 하고 이게 조금 더 제가 보기엔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소재가 레이온 나일론 스판이에요. 스판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암홀라인과 이런 게 움직여도 원래 되게 편하네요. 편안하죠. 티어드가 과하지 않아서 일단 좋은 것 같고요. 밸런스가 깨져 보이지 않게 이게 티어드가 또 잘못 밑으로만 있으면 허리가 좀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위에서 잘라줬기 때문에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안에 속치마가 무릎선 약간 위에까지 오거든요. 158 기준. 근데 살짝만 더 길었었으면 더 좋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화이트 아니면은 보이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네, 다른 컬러들은 네. 일단 비침은 없고요. 아, 화이트에만 안감 있어요? 네, 다른 컬러는 아예 비침이 없어서 그렇구나. 네, 안감. 더 짧았으면 진짜 미웠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닌데 이만큼 아쉽다는 거?
린넨 100% 자켓이고요. 천연 소재의 느낌 그대로, 시원한 느낌 그대로 입으실 수 있는, 구김이 자연스럽게 가요. 린넨은 어쩔 수 없는데 그냥 그거를 즐기시는 느낌으로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트윌감 조직이 있고요. 트윌 조직이게. 네, 그래서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단추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단추가 고급스러워. 마블링 단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컬러가 이렇게 믹스된 그런 단추예요. 근데 채우면은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히든이네. 네, 히든으로 잘 안 보이게 깨끗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됐고, 스타퍼가 따로 있어서요. 원하시는 대로 브루종을 조종하시면서 입으실 수 있어요. 깨끗한 라인이고요. 브루종이 있어갖고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나고, 지금은 팬츠랑 이렇게 입었지만 원피스 이런 거랑 그냥 위에다가 걸쳐 입으셔도 되고, 구매하신 분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상품이에요. 이 자켓이 린넨 100%인데 70,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거 여기 이 퀄리티냐 하면서 놀라워 하셨던 그런 자켓입니다. 이 티셔츠도 소재 자체가 모달 폴리라는 소재예요. 세탁한 이후에 변화가 없어요. 코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레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변형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서 오래 입을 수 있는, 모달의 그 성분 때문에 겉면은 지금 만져보시면 엄청 부드럽지 않아요? 부드럽고 약간 코튼 터치도 나는 것이, 제가 원래 이렇게 후들후들한 거를 되게 싫어하는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픽했어요. 그 후들한 느낌이 약간 면 터치가 나고 덜 미끄럽고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티셔츠이긴 하지만 회사 입고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저 후기들이 좀 이거는 많이 쌓여져 있는데, 어떤 분은 결혼식장 갈 때 입으셨다 이런 분도 있으실 정도로 정장직한 티셔츠라고 보시면 돼요. 컬러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컬러가 많이 이거 좀 다려서 입지 그러셨어요. 선택은 유넥도 있고 라운드도 있고. 아, 이거 유넥이구나. 네, 네. 이게 오히려 더 정장 포멀하게 입을 때도 좋고 캐주얼하게 입을 때도 좋은 것 같고, 한여름으로 갈수록 유넥이 좀 더 팔리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라운드넥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사틴 블라우스 있고요. 사틴도 되게 종류가 많은데 샤부즈라고 좀 더 라이트하면서 반택이 굉장히 은은한 것 같아요. 네, 싼 광택이 아닌 것 같아. 그런 고급스러운 광택이 나도록 실에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조직감에서도 약간 살짝은 좀 더 부드럽게 보이세요? 떨어지는. 사실 긴팔이긴 하지만은 여름에도 실내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 에어컨 이런 것들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요즘 여름에도 긴팔 많이 입으시는, 절대 덥지 않고요. 사이즈 스펙은 어떻게 나와요? 프리 사이즈예요? 네, 프리 사이즈 한 사이즈로 나오고요. 7788도 입을 수 있는 게, 성준님 44 사이즈 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재 자체가 몸을, 자기 몸에 따라서 그냥 유연하게 흐르는 띠 때문에 통통하신 분들도 엄청 예뻐요. 이게 약간 탄성이 있어요. 맞아요. 조직 자체가 약간 조직 때문에 탄성이 있는 거예요. 탄성이 있는 거예요. 실 자체가 아니라 성분 자체는 폴리 100%고 시크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크는 아닙니다. 뒤에 뭐 디테일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모든 디테일을 다 뺐어요. 원단만의 유효한 흐름이 잘 표현되도록 풀어 헤쳐져서 뒤로 넘어가듯이 입혔지만 약간 섹시하게? 네, 그렇게 입었지만 사무실에서는 똑바로 채워도 단정하고 반듯한 실루엣이 나옵니다. 빼볼까요? 네. 빼도 기장이 엉덩이도 완전히 가려지고 앞도 Y존이 가려지는 그 정도 라인으로 되어서, 지금은 통바지와 매치했지만 꺼내서 입으시는 분들은 뭐 레깅스 이런 거 위에 입으셔도 그냥 하나만 쉽게 딱 걸쳐있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이 되실 거예요. 저희 스토어에서 뿐만 아니라 네이버 전체에서도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사이즈 잘 맞는 스파게티 스트랩 탑 찾았어요, 드디어. 이게 두 사이즈로 나왔고요. 지금 566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와 77분들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 두 가지가 있고, 저는 사실 한 가지를 사도 다양하게 입으실 수 있는 걸 원해요. 그래서 이거를 V넥으로도 입을 수 있는 면과
라운드로도 입을 수 있는. 저 하나 살게요. 하나 사서도 앞뒤로 입으실 수 있는. 근데 이게 패턴에서 다 고려가 됐기 때문에 전혀 뭐 아무리 이상하거나 그러니까요. 그런 점 없어요. 그리고 이 옷의 포인트는 또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저 이 스트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스트랩이 정말 가느다란 스트랩이어서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특히 네, 맞아요. 이게 공정상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기계 작업이 안 되고 손으로 바늘을 껴서 이거 터널을 통과시켜서 만들어야 되는 웬만한 공장에서 잘 못하는 고급 공세 기술이거든요. 네, 그걸로 그러니까 만든... 이렇게 가늘어야 이게 예쁘거든요. 네, 맞... 강추! 또 전체 두 겹이어서 비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걱정이 전혀 없고 그러네. 홀리백? 홀리백 프로 성주언니 패션뷰 중소기업 응원 프로젝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아이템들이었고요. 대표님의 옷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또 대표님한테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엄청 떨면서 사실은 왔거든요. 오늘 촬영한다고 해서. 좋은 정보로 그냥 마음이 닿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픽업한 것들 다 구입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넘어갈까요? 네, 그럴까요? 그 마지막인데요. 그레이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리넨블루라고 지었어요. 민트가 빠질 수가 없죠. 그쵸. 아까 이거 입을 걸 그랬네. 잘 어울리세요. 중소기업 응원 프로젝트에 안 나와도 되는 아니 저희 중소기업 맞고요. 지방까지 꼭 구매하세요. 필요하시다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